얼마 전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은하에서 발생 확률이 100억분의 1이라고 알려진 킬로노바 예정 항성계를 태양계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2월 1일 네이처지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는 슈퍼노바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한 별이 마지막 핵융합을 진행하면서 발생합니다. 주계열성은 핵융합을 하면서 수소를 헬륨으로 만드는데 모든 수소를 사용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헬륨 이상의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하는 거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죠. 이때 질량이 태양보다 8배 이상 크다면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까지도 핵융합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마지막에 폭발하는 것을 2형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초신성의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항성 수천억 개가 모인 우리 은하 전체 에너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려 수백 광년이 넘는 거리에 있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거에 지구에 있었던 생명체 대량 멸종 사건의 일부가 이러한 초신성 폭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초신성 폭발 후보는 약 640광년 떨어진 베텔게우스로 축의 방향이 지구를 향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히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도 생명체 멸종 같은 사건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먼 초신성 폭발 후보들은 수천 광년에서 1만 광년이 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시점의 미래에 이런 천체현상으로 지구가 큰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은하에서 발생 확률이 100억분의 1이라고 알려진 킬로노바 예정 항성계를 태양계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2월 1일 네이처지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천문학자들은 칠레에 위치한 천체 망원경을 사용해서 지구에서 약 11,400광년 떨어진 곳에 한 항성계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견한 항성계인 CPD-29-2176은 매우 신기하게도 중성자별이 될 예정인 항성과 중성자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큰 천체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꽤나 드문 편인데 가까운 미래 중성자별이 될 항성과 중성자별이 쌍성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꽤 희귀한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둘은 너무나도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어서 거의 블랙홀이 될 수준의 엄청난 질량을 가진 이 항성이 많은 질량을 중성자별에 뺏기면서 매우 특이한 형태가 되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 별이 일명 초신성 폭발 없는 중성자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성이 수명을 다하고 중성자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신성 폭발을 동반해야 하지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외부 가스들의 대부분을 중성자별의 중력에 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고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약 100억분의 1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다면 그 압력에 의해서 블랙홀이 되었어야 하는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서히 중성자별이 되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이론상 가능한 최대 질량의 중성자별보다도 무거운 중성자별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쌍성계는 결국에는 충돌할 운명인데 손톱만큼의 무게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거운 말도 안 되는 밀도를 지닌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 항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폭발인 킬로노바 폭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상대는 100억분의 1의 확률로 탄생한 중성자별이죠. 때문에 태양계로부터 11,400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이 킬로노바가 발생하면 우리 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 현상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매우 가까운 미래는 약 수천만 년 후에서 수억 년 후를 말합니다. 킬로노바 자체는 꽤 먼 미래에 발생하지만 초신성 폭발 없는 조용한 중성자별의 탄생이라는 매우 특이한 현상은 빠르면 수백만 년 안에 관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이런 킬로노바는 우리 은하에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백금이나 우라늄 같은 매우 무거운 원소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낮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같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천체현상으로만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금이나 은 같은 원소의 양은 매우 적어서 지구에 존재하는 금의 양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초신성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내는 킬로노바에서 거의 항성 질량에 맞먹는 금과 은 같은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은하 전역으로 뿌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무거운 원소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이번에 발견한 항성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많은 우연이 겹쳐서 탄생한 매우 특이한 항성계입니다. 안타까운 것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애 이곳에서 일어나는 킬로노바를 관측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은하의 항성이 2천억 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론상 발생할 가능성이 100억분의 1인 천체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네요. 그러이만